원인이 있어. 왜 그래? 오메 오메 오메. 아마 이렇게 진단한 걸 끌고 다니기 힘드신 분. 아 그래. 아이고 예. 언니 앞집에 오메 오지거 오메 오지거. 저런 얼굴도 안 보여주고 가네. 예. 옛날 애인인가 봬요. 네, 지금. 아주 결정적인 무대. 네, 순심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커피 사먹어. 그만해, 이거. 아니, 뭐,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나 부끄러워 죽었네. 아니, 괜찮아. 죄송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 네. 뭐, 돈은 돌고 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자. 4급7구에서 네. 정말 열정적인 무대를 꾸며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벌써 이제 예, 전반으로 예, 접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딱 한 품바님과 예. 마지막 품바 여신 버드림님이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용기 실내체육관을 꽉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끝까지 버드림이 공연까지 다 보고 가셔야 속이 든든합니다. 예, 그리고 또 끝나면 또 포토타임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사진도 함께 찍으시고 네. 우리 품바분들도 예, 분장 지우지 말고 준비해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요? 전라도에서 왔어라이. 어, 아까 내가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바뀌었어. 호철통하고 깡통하고 헷갈리거든. 그래. 그래요. 나 달리기만 해보자. 자, 무한 일론 품바에서 네. 대상을 수상하신 고철통 품바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철통아! 품바 그는 백성도 이미 역사적 유물이 되어버린 그는 각설이 태령이 남기고 간 역사라고 남기고 어쩌면 흘러간 원인들이 가슴 속에 담긴 천초의 한 그림자라 할까. 이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각설이 그의 흔적은 그들이 부르는 장편이었네. 이런 노장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 갖다 술 하지 않으면 울지 아버지야. 오해는 받지 마시고 그래도 옛날이나 그랬는 게 그러지 요즘은
신분 상승 돼가지고 괜찮아요. 옛날에는 아니지. 그 옛말에 똥물에도 파도가 있고 각설에도 급수가 있고 다 틀려요. 축제도 똑같은 축제가 아니에요. 용인 여기 대체 이렇게 대단한 이 품바 축제가 어딨어요? 나는 괜찮지만 용인 이 양반들 각수나 한번 쳐주시오. 오늘 내 자랑 같지만 오늘 나온 각설이 중에서 그래도 나도가 괜찮아요. 신발을 보시오, 메이커. 형편이 안 돼, 한 칸에만 샀어. 그래도 이놈이 다음 주에 또 촬영도 3일이나 잡혔어요. 오늘 또 방송 촬영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박수 한번 쳐주시오. 촬영 3일 잡혔다니까. 월요일날에 CT 촬영, 화요일날에 MRI 촬영, 수요일날에 X-ray 촬영. 다 자기 만족에 살고 그러는 것이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웃고 즐기고 박수치고 이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 사는 줄 아시오? 아이고 웃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쪽이 그래도 조금 그래도 타가 좋구만. 저 뒤에 터는 시범으로 타가 잘못이 박수치 잘못하니 보면은 여기 밑에 계신 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이냐, 뭐 들판에 들국화 이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활짝 웃음에 그런 웃음 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야. 아니 다 웃음 꽃은 아니고 이 집 너희들은 저승 꽃이 활짝 피었다. 어쨌거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또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그런대로 괜찮구나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진짜 박수 한번 치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도 괜찮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여기에 거의 태반은 옛날 50, 60년대 같으면 전부 다 산에 가서 이장을 나이들이에요. 아니 그만큼 세상이 좋아졌다 그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듣고 딱 따져 쌓고 꼬라지 부르면 참 부족하다는 말이야. 요즘 100세 시대잖아. 그치요? 에? 100세 시대. 누구나가 100세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도 100세 인생 가상 어떻게 다 바뀌었어. 60세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없거든. 아직은 생리중이라 못 간다는 친구들. 70세의 저세상에서 날들이고 웃거든. 남자 관계가 복잡해서 못 간다는 친구들. 80세의 저세상에서 날들이고 웃거든. 아직은 아들딸이 괜찮다고 하더라. 90세의 저세상에서 날들이고 웃거든. 알아서 할 테니 염병하지 말아라. 백세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나 좋은 시 그때가 언제냐. 시한도 아니오 여름도 아니오 장마철도 아니오 평일도 아니오. 왜 평일에는 문상
이상하게 와라. 금요일날 오후 6시쯤에 돌아가셔요. 여러분은 뵙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과 저희 만남은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부처님, 바다의 여왕님, 산신령의 영으로 만난 것이니만큼 오늘 나온 각설이 중에 나름대로 내 자랑 같지만 대학 중퇴한 놈은 나밖에 없어. 유시간이 인사 올리랍니다. 내일이 시체되면 생기기를 마치 웰컴 투 용인 품바 페스티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토로 고자와 쇼또와 떼기다스 싱싱 이하와 긋다 똥사 쓰공두모 니미 뽕 어깨시니 시벌룸 시께 미치고 호러시키 라따라따라따 저라 이리가나 저리가나 말하더라 따봉치틀러시 호조 기리니끼리코 정관아 예민하니도 아낌없이 허벌라이 끝나게 무지하게 오지게 박수 한번 짝짝짝 찌끄러워 좋다 좋아 이머니에도 이렇게 사람 냄새나 웃음 있고 이것이 사는 재미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저 삼라만상 태동조성 대한민국하고도 용인 신뢰 체육관에 오신 분들 그저 물 묻은 바가지 참깨 달라붙듯이 복이 탁 붙어가지고 부모님들 효도하고 부부간에 합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동서남 이사방 두루두루 다 다녀도 실수되길 몸수되길 실수되길 하옵소서. 그런 의미로 해서 장타령을 한번 올려드리겠는데 장타령이란 것이 우리의 소리인 것이요 이 뚜루다구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소리는 3,400년 뚜루스 이끄대야 3,40년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소리를 한번 뿜어내고 그래야 각설이 맛이 제대로 난다 이것이요. 그래서 누구나 하는 것이 야, 우리의 소리가 아니여. 응? 씻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씻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거는 창이 아니여. 송대관이하고 이거는 이각한 선전하는 것이 그 창이 아니여. 응? 어떻게 하느냐? 이기 오너라 저고리를 벗고 뒤로 돌아서 치마를 벗고 사랑을 해보세.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옛날에는 반주가 없어요. 그 장단을 뭘로 맞췄냐면은 뭘로 맞췄을까? 박수로 맞췄지 박수로. 그치? 일본 정황의 속사의 마음 이골매기로 만들어봐. 3월 봄부지 빈도 만들어 3월 역사를 만들어져 5월 낙추 안들어가 6월 농사를 복불하리고 7월 농사를 불러나 8월 농사를 넣고 9월 목중 구두로 앉을 10월 낙추에 다 떨어져 온통 칠리야 빈님 마음에 아무도 몰래 살짝 만나 사람을 해보시. 다시 박수 쉬지 말고 사랑 사랑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알다가 동부를 사랑 믿다가도 속는 사 월타가가 싸운 사 봉사냐울 등이사 인도령 존양 사랑이 울릉도 호박의 사랑이라 하늘같이 높은 사랑 바다처럼 깊은 사랑 주주와 저럼 시원 시원 시원한 사랑 번딩처럼 지글지글한 사랑으로 살며 사람 냄새나고 살만 나는 용인시를 만들어 가세. 죽으려면 인자다 짓고도 좀 돌아가래.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리치고 저리치고 넘겨치고 받아치고 언니 오빠 동생 모임 박수치고 또 치고 하면서 장타령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얼씨 가지요.
살아오시면서 제라고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석지키면 제밖에 더 있어. 특히나 엄니란 존재는 나의 삶이요, 남의 나의 영혼이요. 정말 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해서 이놈이 객지에서 힘이 이기라고 있는 자석들 됐으면서 여것이 우리 엄니 아버님께 이 한 노래 올리려고 합니다. 언니, 언젠가 내가 한번 발라볼게. 항상 몸 쌍쌍하고 그래야 쓰여. 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리라 믿어 의식자 안에서 불자 소송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현동 대표 고철통 분만이 계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아 세상에 아, 마지막에 또 울 뻔했잖아요. 울 뻔했어요? 네, 세상에 네, 저도 가슴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예. 정말 오늘